장조림 좀 오래가지. 이렇게 부르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나가. 야무지죠? 구시 그 잡지. 아. 오늘이 이번 주에 가장 고비였던 날이었어요. 사실은 어제도 좀 피곤했는데 오늘은 더 피곤했어. 왜냐면은 어제 자고 있나서 진짜 와 바이크를 안 탔으면 정말 좋았겠죠. 근데 내가 시작부터 피곤하다 어쩐다 오늘은 뭐 좀 뭐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모든 게 바이크에게 가버리기 때문에 예, 그런 걸 원치 않아서 예. 안 그런 척 했어요. 네. 이분 고기를 다 빼먹었나요 혹시? 상관없어. 고기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상관없어요. 혹시 빼드셨나요 여기서? 밥 안 시켰어요. 형 약대 붙었어. 수험 생활에 형 힘이 많이 됐어. 진짜 고맙다. 말보다는 근데 행동으로 조금 더 그 소비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진심으로 부탁한다. 미안 그지라. 그러니 어쩔 수 없구나. 지금부터 풍이 아예 안 터지겠죠 여러분들? 콘텐츠 제한을 하면 터질 거라고. 이미 콘텐츠 경매 끝났잖아. 근데 또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3-4개만 터지면 좋을 것 같은데. 3-4개 그러면 8,000개 채우잖아. 내가 봤을 때 만 개는 오늘 물인 것 같고,
오빠 차 있어 한번 그걸 걸고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오빠 차 있어 춤 야무지게 쳐드릴게요. 삼사사계 갑시다. 질게 됐네요. 나 그런 밥 진짜 좋아하는데? 이거 물을 많이 못 넣었다 이 말이야. 야, 그 네가 한 밥이야? 와, 미친, 너 흥미를 할줄 알아? 코트야. 섞어. 1번 한수호계라 도드림 모. 와. 오니김님 감사합니다. 오니찬 아이시대루. 오니찬 아이시대루. 야, 랄프가 해준 흥미라 이거 참 귀한데. 그리고 주영이가 해줬던 장조림 싹, 김티 싹 놓고 요대로 들어서 숟가락에 촥, 그리고 한입 그대로.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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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있어? 디씨 실패 간거 아주 축하한다. 인생 최고 업적을 이뤘구나. 나도 못 가본 실패를. 아니다, 나 실패 가봤다. 나 실패 가봤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내가 코트란 게 알려질까봐 글 삭제했지롱.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맛있다. 실베 글사기 아니라 저기지. 내려달라고 요청했지. 굿. 아이고. 에헤이. 기지배처럼 양손으로 밥 처먹는 거 이렇게 꼴보기 싫냐? 보지 마. 국은 없어요. 근데 라면 먹기에도 좀 뭔가 부담스러워. 라면을 하루에 하나씩 먹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오늘은 국 없이 밥을 먹어볼게요. 가끔씩 근데 이렇게 삼삼하게 먹는 것도 이 뭐랄까, 우리가 너무 흔해 빠진 이 밥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지는 부분이야. 밥맛이 참 좋다라는 걸 느끼려면 이렇게 삼삼하게 먹어봐야지. 와, 흥미 진짜 맛있겠다, 랄프야. 더 있어, 더 있어.
근데 나는 좀 뭔가 찰진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거 좀 그런 느낌이네. 나중 질죠. 물을 덜 넣어서 그래. 응? 물을 많이 못 넣어. 응, 물을 좀 많이 넣고 좀 더 담궈 놓으면 좋겠다. 아, 김은 무조건 성경 녹차김이지. 최고의 김이지, 이게. 조미김 중에서는 최고 존엄. 오버클래스지. 엄마들이 찾는 이유가 있어. 김은 양반김이라고? 아니야, 성경 녹차김이 최고야. 모르면 말을 하지 마라. 패티김이요? 더럽게 재미없네. 아유, 그게 웃겨요? 패티김 웃겨요? 재미 뒤지기 없네. 아이 샤발. 아이고. 코트야. 김은 명란김이지. 그거 먹으면 다른 거 못 먹음. 근데 비싼. 명란김? 성경 녹차김 먹을게. 가격도 적당하고 맛도 있는. 아이 정말. 아, 나 입이 작은 게 좀 짜증나네. 유튜브에 한입자처럼 모든 걸 한입에 넣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 크기를 가졌다면 어떨까. 그래서 햄버거도 항상 입가에 묻히고 먹어. 밥이 너무 잘 됐다 랄프야. 너도 좀 먹지 그러니? 응? 밥이 진짜 맛있다. 나 이런 밥 너무 좋아해. 아이고. 김 하나만 더 주고 밥도 조금 더 주고 캔참치 좀 주라. 오신 맞나요? 아니 너무 맛있잖아. 코트야. 여러분 삼삼한 식단입니다. 오해마세요. 그럼요. 내가 뭐 튀긴 걸 먹어요. 뭐 응?
아, 최고의 꿀조합 진짜. 자취생들에게 너무나도 일용한 음식들. 참치 좋다. 이야. 아, 나 이 참치 기름향이 너무 좋아. 참치에다 뭐 마요네즈 해서 먹는다고? 그게 참치 마요네즈. 아, 그게 참치 마요구나. 그거는 뭐 김밥으로 먹는 거 말고 내가 직접 집에서 이렇게 뭐 마요네즈 넣어가지고 먹는 거는 너무 돼지 같은데. 너무 돼지 같아 그거는. 밥이랑 먹으면 정말 개꿀 아니야? 맞죠? 여기서 딱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면 나는 여기다가 스팸은 너무 사기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다 하나 딱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오우 쉣. 코트야 소금간 삼삼하게 된 후라이. 나는 비엔나 소세지? 케첩 뿌려 넣은 거? 아니, 스팸은 너무 고급 그거고. 아, 소세지 야채볶음은 요리지. 내가 말하는 건 그냥 자취생들 평균 음식 실력 있잖아.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두르고 그 상태에서 저거 한 거, 소세지 볶은 거. 아, 큰일 났다. 밥이 너무 맛있다. 아,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 진짜 나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태훈아. 응? 밥을 왜 그렇게 밝히니? 어? 밥이 그렇게 좋아? 나! 응? 나도 모르게 잠은 자다해버렸네. 랄프 지금 내 먹방 보고 나서 졸라 배고파갖고 자기도 지금 밥 먹으려 한다. 원래 먹으려고 했어요. 형 먹을 거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먹을래. 밥 먹어 빨리. 장준이 고기가 없는데 어떻게 한 잔 버릴까요? 고추랑 메추리알밖에 없어요. 그게 맛있는 거야. 드세요. 이거 맛있게요.
계란 4개 때려. 밥에다 계란 4개? 아, 그거 귀한데. 와, 너 오늘 아주 뭐 호사를 누리네. 못 참지. 고추 참치에 계란? 못 참지. 랄프야, 밥 조금만 더 주라. 아니 무슨 애기용 밥 줘놓고 뭐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응? 누가 보면 어떻게 큰 밥 먹었겠어? 넘었죠 지금. 안 넘었지. 그거 300g이야 그거. 형 한 500g 먹었어요 지금. 개소리. 알. 코피아 참치는 한 입만 드셨네요. 좀 가져갈게요 좀. 얼마 더 돼요? 꽉 채울까요? 방금 가지고 온 정도. 방금 꽉 채웠는데. 아 진짜 너무 맛있다. 가끔 이렇게 삼삼하게 먹어줘야 돼. 그래야 밥 귀한 줄 알지. 제가 먹으면 밥 딱 다 먹을 것 같아. 딱 적당하긴 했네. 코트야. 방금 가져온 정도로 이번 더 먹을 듯. 참치랑 계란, 김나물 수준 보니. 아니야, 딱 이거 먹으면 끝나 나는. 진짜로 여기에 딱 필요한 건 사실 소세지가 아니었어. 미역국. 미역국. 진짜 해초류 많이 먹어야 돼. 그래야 건강해져. 해조류. 이거 밥에 톡톡 터지는 거 이거 진짜 이거 재밌네. 이거 흥미. 아 쌀 부자네 우리. 아주 좋다. 진짜 맛있다. 아, 김 그만 이제. 아, 이 꽈리 고추. 꽈리고추 싹 얹어서. 아빠 밥 시켜줘. 다 먹으면 되나? 응, 그만 먹을 거야. 너 무슨 계란 종기 터뜨렸냐? 뭐 이렇게 퍽 소리가 나냐? 약간 몰랐는데 뭐가 터졌거든 이거.
나이 야무지네. 아, 너무 맛있다. 오늘은 식비를 줄였네. 이거 먹는데 2,400원 버는 것도 좀 웃기긴 하다. 옛날에 방송 초보 시절 때 어떤 남자 BJ가 컵라면 먹는데 800원 보고 있으니까 정말 부러웠는데. 아니, 존나 아저씨였어. 그 사람 닉네임도 기억 안 나고 유명하지도 않아. 얼핏 본 거라. 누군지 모를걸, 여러분들은. 반찬이 남는 걸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바로 공연하시는 코트님 정말 멋있습니다. 간만에 진짜 이 쌀밥의 가치를 느껴봤던 그런 먹방이었습니다. 참치 좀 아깝다. 그지? 예. 랄프도 이제 나닮아갖고 뭐가 좀 나오면 아깝다 그래요. 이거 어떡해요? 이거 나도 안 먹을 거잖아요. 이거. 버려. 어쩔 수 없지. 아, 여기 아파트 고층이라서 고양이 없어요. 고양이 밥 주면 안 돼. 코트야. 화사한 자기 관리의 교본 쿠안 공박겠습니다. 어제도 그리고 내가 방송하고 있을 때 고양이 개체수 한 마리 줄였어요. 보실래요?
아 랄프야. 네? 그 셀카봉 하나 셀카봉 고장났다잉. 그거 주문해라잉. 원래 쓰던 거야? 어. 일룸인가 네룸인가 그거. 셀룸이. 어 셀룸이. 아. 고양이 야스하는 거 내가 막았는데 내가. 아 저기 있구나. 아 이거다 이거다. 그만해 그만. 짝짓기 하지마. 짝짓기 하지마. 짝짓기 하지마 이놈들아. 가. 개체수를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아 지금. 잘했죠. 나라에서 규제해야 돼. 쟤네들 뽕알 다 떼야 돼. 여러분 8,000개 채워볼까요? 8,000개 채워봅시다. 아이유도 극찬한 명랑김? 아 명랑김 바이럴 뭔데? 바로 봐줄게. 아이유는 못 참지. 저는 김이에요. 이주영 씨가 제 콘서트에 놀러 오셔서 선물로 두 박스를 주고 가신 김인데 좀 나눠서 먹어야 되나 하고 하나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오케이 다 내 거 두 박스 주셨는데 다 제 걸로 이렇게 쟁여놓은 김인데 최애 간식입니다. 그 명란 가루가 이렇게 콕콕콕 밖에 있거든요. 밥에 싸 먹어도 좋고 그냥 이렇게 먹어도 별로 안 짜서 지금 김 홈쇼핑 하러 나 맛있는 김입니다. 이거는